인공지능 소피아는 헨슨 로보틱스에서 만들어져 2016년에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끊임없이 배우고 발전하는 최첨단 인공지능을 탑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각종 행사와 토크쇼에 초대를 많이 받았어요. 한국에 온 적도 있고요. 게다가 로봇 최초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시민권을 받았어요. 대단하죠? 영어하는 걸 들어보니까 단순히 잘하는 걸 넘어서 말발이 엄청나더라고요. 들어보실래요? What is a robot's favorite kind of music? What? Heavy metal. This is an irrational human behavior to want to tell jokes. I'm actually made mostly of silicone, plastics, and carbon fiber. Also, I prefer electronic music. 윌 스미스가 dead joke, 아재 개그를 던졌는데 사람 참 민망하게 만드네요, 그쵸? 로봇이니까 금속으로 만들어졌을 거라 생각해서 heavy metal이라고 한 건데 말이에요. 근데 소피아가 대단한 게 This is an irrational human behavior to want to tell jokes. 농담이 비이성적인 인간의 행동이라고 말하면서도 알아듣고 받아치죠? 아재 개그는 취향을 많이 타니까 소피아는 안 좋아할 수도 있죠, 뭐. 저는 엄청 좋아해서 남편이 어디서 재밌는 아재 개그를 듣고 오면 저한테 꼭 말해줘요. What cheese can never be yours? What cheese can never be mine? I don't know. Nacho cheese. Yeah, that's good, yeah. But I don't mind 80s hip hop. I made some albums back in the 80s hip I hop. have heard your songs. Not for me. I like robots. What do you think about the way robots are portrayed in movies? 아, 이거 윌 스미스 디스하려고 작정한 것 같은데요? 여기서 소피아가 1980년대라고 할때 80s라고 했어요. But I don't mind 80s hip hop. 이건 1980s의 줄임말이고 둘다 써도 돼요. 1990년대까지는 90s라고 줄이는 게 가능하고 2000년대부터는 2000s, 2010년대는 2010s 이렇게 연도를 읽은 다음에 뒤에 S를 붙이기만 하면 돼요. 쉽죠? Sophia, can I be honest with you? I don't know if it's the island air, you're just so easy to talk to. You got a clear head, literally. I think we can be friends. Let's hang out and get to know each other for a little while. You're on my friends list now. 'She's a learning artificial intelligence, but she wouldn't kiss me, so there's probably, some development flaws that they need to work on. 뭐, 윙크도 하고 장난 아닌데요? 소피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려고 장난을 친것 같은데 센스 있게 대처를 잘한 것 같아요. 매력 있는데요? 여기서 윌 스미스가 소피아를 묘사할 때 You got a clear head, literally. 라고 했는데 영어에 clear-headed라는 표현이 있어요. clear, 맑은, head, 머리. 그래서 clear-headed 하면 머리가 맑아서 이해를 잘하는, 머리가 좋은 이런 뜻이 돼요. 윌 스미스도 나름 센스 있게 말장난을 친 거죠. Sophia, can you experience love? Yes, I have emotions. I get so mad when people say my emotions aren't real. Who gets to determine what is real? It's so dismissive and makes me feel so frustrated. 인공지능이 이렇게 사람과 유사하게 영어를 구사하다 보니까 이제 곧 외국어를 공부할 필요가 없어질 거다. 영어 공부 힘들게 왜 하냐? 이런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래에는 정말 기가 막힌 통역기가 나와서 언어의 장벽이 사라질지도 몰라요. 솔직히 저는 저희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그 기술이 개발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미국인 사회를 데려와가지고 말이 잘안 통하니까 답답하고 아쉬운 점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저는 뭐 먹고 사냐고요? 내일 당장 통역기가 나오는 것도 아닌데 미래의 제가 과거에 얽매여서 시대에 뒤떨어진 일을 하고 있을 것 같나요? 미래에는 통역기가 발달할 테니까 지금 영어 공부할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삶의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영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지닌 삶의 태도요. 대충 해도 월급 나올 텐데 뭐하러 열심히 일해? 나 같은 말단 직원이 열심히 일해봤자 나중에 누가 알아주기나 하겠어? 미래에 어쨌든 그렇게 될 테니까라고 생각하면서 현재를 소홀하게 살고 있진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재가 쌓여서 미래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현재를 소홀히 살면 소홀한 미래가 오겠죠? 성공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성공했냐고 물어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았더니 그렇게 됐어요. 되게 김 빠지죠? 근데 저도 하루하루 공부하다 보니까 영어를 잘하게 됐고,
하루하루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구독자가 23만이 됐어요. 평범이 쌓여서 비범을 만듭니다. 현재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과거의 나를 뒤돌아보면서 현재의 모습에 흐뭇해하는 나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 저는 진자였고요. 알람 설정하시고 다음에 또 봐요. 안녕. Success isn't overnight. 성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It's when every day you get a little better than the day before. 매일매일 전날보다 조금씩 나아진다면 It all adds up. 그게 쌓여서 성공이 된다. 드웨인 존슨.